계속해서 충남 지역 간추린 소식을 박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공주시가 시민들의 안전 문화 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설기술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역량 있는 전문 기술자와 기술력을 상호 교차 협력하고 유기적인 협약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충남 보령시가 벼 직파 재배 확산과 생산지 절감 기술 보급, 규모 있는 직파 재배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시회는 삼저삼구 운동 현장 실천 교육과 문헌 전파 등 직파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파종 연시와 드론 직파 연시 등 다양한 연시가 진행됐습니다. 보령시는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육묘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문온 전파와 드론 전파 등 다양한 재배 기술 보급으로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충남부여군이 집중호우에 취약한 세천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1억 원을 들여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여군은 교량 노후화가 심한 죽절천과 사동천에 호환블럭과 배수관 등을 설치해 주변 115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충남 금산군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금산시장 창업골목에 입점할 예비창업자 44팀을 모집해 다양한 창업 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 참가하는 44팀은 전통 먹거리부터 이색 카페, 공방 등 다양한 예비 창업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산시장 창업골목 조성 사업은 시장 활성화와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오는 5월부터 참가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창업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